장준비 씨 열애설 그동안 많지 않았어요? 있었나?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기사 열애설이라면 기사라고만 치면은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장노미 씨가 워낙 좀 약간 여자분들이 허물없이 잘 지내다 보니까 뭐 그렇죠. 그런 것만 조금만 친하게 지내면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면서 뭐 제인 씨랑도 방송 많이 했지만 그래서 와 넌 진짜 딱 내 스타일 결혼하자 어? 오빠랑 결혼하자 뭐 이런 장난으로. 걸 한다. 근데 그 사람은 다 웃고 재밌는 줄 아는데 제작진이 어 요거 빨리 내자. 기사로 요거 써야겠다. 그러면 제목이 장동민 레이지에게 청혼. 어 프로포즈. 방송 중 청혼. 결혼하자 진지하게 무슨 일? 뭐 이렇게. 그렇죠. 무슨 일? 레이디 제인 당황.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렇죠. 낚시성 기사도 있고. 네. 어 그러기 마련이죠. 어, 올해는 장동민 씨 진짜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그래요. 저희 매니저 친구랑 같이 약속했거든요. 뭐라고요? 올해는 결혼하자. 매니저랑 같이? 아니 우리 그러니까 매니저, 서로 따로. 예, 따로죠. 올해는 결혼하자. 친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뭐냐? 아, 친한 친구 셋 있었는데 그 한 친구는 3월에 결혼한대요. 야, 우리 둘은 뭐냐 이거? 어? 아, 이러다가 너랑 나랑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올해는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의도적으로가 어? 뭐예요, 대체? 아니, 의도가 그 전까지 없었으니까. 아, 뭐 이제는 진짜 적극적으로 뭐 이런 게 좀, 없었으니까 생각 좀 해보자라고 했죠. 좋은 소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